초급자를 위한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 오늘은 스크립트 중에 수입 프로파일을 설명합니다. 수입 프로파일은 플라인의 단면을 보내서 몰딩 같은 형태를 쉽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먼저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아야겠죠? 두 번째 보이는 개발자문 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운받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로 버전인 경우에 프로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 버전을 사시면 단면 모양을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인 것 같고요. 기본 수입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뉴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고요. 클릭하는 순간 다운은 받아졌기 때문에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에는 MGP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이 MGP 파일을 3D Max 뷰포트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카테고리에서 트랙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수입 프로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툴바에 놓고 사용할 경우에 툴바를 선택해서 수입 프로파일을 드래그해서 여러분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몇 개의 단면이 있는 상태로 수입 프로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수입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단면을 여러분이 직접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수입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자동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런 몰딩 형태를 다양한 몰딩이 있잖아요. 그런 몰딩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천정 쪽 모서리에 놓이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태가 필요하다면 등록을 해서 사용하거나 하셔야겠죠? 그러면 등록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단면 모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몰딩을 디자인하는 곳, 이런 곳에서 단면 모양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제가 내용에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다양한 프레임들이 존재하는데 그 프레임들을 볼수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있겠죠? 그 형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서는 큰 이미지도 볼수 있고 그리고 단면 모양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ds 파일, max 파일, dwg, obj 파일, fbx 파일, 그리고 pdf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dwg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DWG 파일을 맥스로 드래그해서 단면 모양을 다시 그리고 그걸 등록하면 되죠. 3D 파일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스플라인에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면 모양을 등록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DWG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일을 뷰포트로 드래그하면 임포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탑뷰에서 형태들을 볼수 있는데 이 형태를 에디테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형태는 삭제합니다. 단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단면을 놓고 이 형태대로 다시 한번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일단 그리고 스냅으로 그리고 아크를 이용해서 둥근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 모서리에 있는 이 형태도 만들어주고 이쪽 모서리에 있는 것도 만들어줍니다. 기본 원형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본 형태는 삭제합니다. 라인에 모두 어태치 하도록 할게요. 라인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커넥트 명령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드래그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이 만들어졌네요. 이 단면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정하시고 그리고 A01이라고 된이 단면을 뷰에서 보이는 상태, 이 상태 그대로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 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Add to Library로 현재 섹션의 이름을 A01이라고 하고 스타트 합니다. 그럼 등록되는 과정이 살짝 지나간 다음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이 등록된 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F로 프레임 없애고 이 물체도 삭제합니다. 프론트 뷰에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더블클릭으로 이 단면을 보냅니다. 이 단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이즈를 이용해서 조정하셔도 되고 장면에 맞는 사이즈를 입력해서 보이게 합니다. 원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장면에 맞게 사이즈 조정하시고 바로바로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몰딩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몰딩들은 인테리어 작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고친 스플라인 두 개를 만들고 여기에 몰딩을 보내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사이즈가 크다면 사이즈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몰딩 작업을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몰딩을 작업할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몰딩 작업을 응용해서 해야 될 작업들이 생겨요. 그럴 때 수입 프로파일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꼭 이런 몰딩뿐만 아니라 H빔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잖아요. 스플라인에 단면을 보내야 되는 어떤 3D 형태들을 활용할 때 이 스크립트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초급자를 위한 모델링에서 이 수입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